안녕하세요. 네. 벌써 살짝 더워지는 느낌인데 제가 호들갑을 떠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즘은 더워졌다 그러면 좋은 뜻이 아니라서 주저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퇴계 이황 선생을 마무리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역시 퇴계 이황 선생과 함께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표자죠. 율곡 이희 선생입니다.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선주자학의 완성자라는 제목을 붙여놨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퇴계 이황 선생을 두고 조선주자학의 완성자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성리학적 가치를 잘 실천했던 학자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퇴계 이황 선생이 조선성리학의 완성자다 이래도 뭐 누가 갸우거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과 함께 이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백성의 삶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인물이 율곡 이희이기 때문에 제가 율곡 이희의 조선주자학의 완성자다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두 분의 삶은 두 분이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퇴계 선생이 58세 때 퇴계 선생은 1501년생이고 율곡 선생은 1536년생이거든요. 그리고 퇴계 선생은 1570년에 세상을 떠났고 율곡 선생은 158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율곡 선생이 49세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요즘이라면 뭐 단명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당시로서는 49세로 세상을 떠난 것이 뭐 단명까지는 아닙니다. 왕들의 평균 수명이 뭐 43세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49세면 뭐 단명이다 이럴 수는 없지만 여전히 건강했던 사람은 뭐 70, 80 넘겨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충분히 오래 살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비교적 다른 그러니까 남명조식 선생도 1501년생인데 1572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당시 학자 그룹들 중에서는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1584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8년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1592년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뭐 예언을 했다기보다는 상소문에 보면 10년 안에 반드시 화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말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적중했죠. 뭐 유학자는 예언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예언하는 건 아니고 나라 꼴을 보니 10년 안에 반드시 화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에 그렇게 썼는데 불행히 조선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길게 보면 뭐 고비를 넘겼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저 임진왜란에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 물리쳤다고 해야 할 테니까 하지만 어쨌든 조선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뭐 전쟁이 일본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 조선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겼다 한들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은 분명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황 선생과 이 선생 두 분을 비교를 하면 삶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출처 문제와 백성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론도 달라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퇴계 이황 선생은 이기 호발세를 주장했어요. 리가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쟁의 상대였던 고봉 기대성 같은 경우는 이 발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논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너무 길게 끄는 바람에 8년 동안 논쟁이 진행되니까 마무리하면서 고봉 기대성이 양보하면서
의견이 합치되지는 않았지만 그 선생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한 발 물러섰죠. 그렇게 마무리됐고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의 이론이 완전하게 일치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퇴계 이황의 견해가 성립되지도 못한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동일한 논쟁이 명칭만 바꾸어서 4단 7전 논쟁이었죠. 앞서 퇴계 이황 선생과 고봉 기대성 사이에 일어났던 건 4단 7전 논쟁이었죠. 그리고 이 율곡 이 선생과 율곡 이 선생보다 한 살이 앞선 1500년생인 우계 성원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율곡 이 선생과 구수록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인심도심 논쟁이 일어납니다. 4단 7정은 각각 4단은 맹자에서 유래한 것이고 7정은 예기. 근데 예기 중에서 이제 원래는 예운 편인데 성리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은 예운 편의 예운 편의 7정이 희로 애구 애오역 나옵니다만 성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7정은 주로 이 중용에 나오는 둘 다 예기의 편이죠. 중용에 나오는 희로애락 네 가지, 네 가지든 일곱 가지든 전부 감정 통칭이라고 하는 점에서 같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는 맹자, 하나는 예기에 유리하는데 인심도심 논쟁은 상서. 이 성리학자는 서경이라고 그러죠. 서경. 서경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단 도심이 사단에 해당한다면. 도심과 사단이 같은 맥락이라면 칠정과 인심이 같은 맥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심은 인간의 욕망 일반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마음, 욕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도심하면 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도덕심 이런 뜻입니다. 도덕심.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문헌 유래는 다르나 실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이 촉발된 게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앞서 그랬죠. 퇴계이황 선생이 사단은 발어리하고 이렇게 사단은 리에서 발한다고 써놓은 추만 정지훈이라는 학자의 글을 사단은 리지발이요 사단은 이가 발하는 것이고 이게 주격조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가 발한, 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이가 직접 발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제 칠정은 기지발이라 리와 기가 다 발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고봉기 대성이 비판을 받죠. 리가 어떻게 발합니까? 그러니까 기발 이성과 기가 발할 때 리가 승, 그 위에 올라타는 경우 그리고 이발 기성 이가 발할 때 기가 수 따라간다. 성은 올라타고 있다. 이러니까 마치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것처럼 말을 조종하는 거죠. 사람이 고삐를 움직여서 말을 조종하는 주인의 입장이 있고 수는 따라간다 이렇게 되니까 종의 입장이 있습니다. 주종관계로 이제 리가 타고 있으니까 리가 주가 되고 기는 종속된 그 주종관계로 파악을 해서 리 우위를 강조한 게 퇴계입니다. 그러면서 부득불 리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퇴계이황 선생은. 그리고 이제 이발기성이라는 말 속에 기가 따라가니까 이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 기가 따라가는 기가 바란다는 식으로 풀이를 하죠. 조정을 하긴 했어요. 조정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리가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고봉기 대성이 끝내 승복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논쟁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진한 상태로 끝나니까
논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논쟁은 이게 잠시 후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계 성원이 이 중용장구를 읽다가 중용장구라고 하는 건 주자의 중용장구라는 뜻입니다. 주자가 중용을, 그러니까 대학, 논어 집주, 맹자 집주, 대학 장구, 중용 장구, 이렇게 책 이름을 붙였는데 그 까닭은, 논어와 맹자는 그 이전의 고본 논어와 고본 맹자를 거의 그대로 씁니다. 장과 구를 거의 그대로 써요. 그런데 대학과 중용은 그 이전의 고본 대학과 고본 중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주자가 조정을 해요. 끊는 방식도 다르고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나 문장과 문장의 순서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중용장구라는 대학장구와 중용장구를 완성했고 또 이제 대학 홍문도 있고 중용 홍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서 홍문이라고 하면 논어맹자 대학 중용 홍문 전체를 읽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중용장구를 읽다가 서문에 나오는 주자의 표현을 보니까 퇴계 이발도 말이 된다고 이제 논쟁을 제기한 거예요. 일곱이 선생한테.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서 결국 이제 인심도심 논쟁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뭐,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학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성리학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그 학문이란 게 뭐냐 할 때,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학문이다. 이게 성리학이에요. 그리고 가장 사람답게 잘 사는 게 뭐냐?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라고 하면은 이건 인간 세상에 다시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치부되기 십상인데, 유학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이 착한 본성을 갖고 있고, 그 본성은 성인이나 범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맹자도 마찬가지고, 순자는 성악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쳐야 되고요. 맹자나 주자나 뭐 퇴계나 율곡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본성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다 똑같기 때문에 누구나 수양을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자학적 인간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귀에 청탁이 있다. 그런데 리에는 청탁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 때 리와 귀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리에는 청탁이 없고 순수합니다. 리는 그 본성이니까 성이죠. 성. 그 성은 사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덕이라고 인의 예지 이런 거죠. 뭐 네 개냐 뭐 다섯 개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의 예지도 인의 예지라고 하면 뭐 사덕이 되는 거고 인의 예지 신 이렇게 붙이면 오상이 되는 것이고요. 뭐 또 백행 그러면 이 100가지로 나눈 것이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누구나 다 이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선한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본성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게 극기복례잖아요. 극기라고 할 때 기는 기로 비롯된 겁니다. 기의 개입으로 인해서 차별화된 개인이에요. 그 개인의 그 사적인 욕망을 극 이기고 복례 예로 돌아간다. 곧 예로 예를 회복한다는 뜻이거든요. 복성이에요. 복성. 이 예는 여기서는 이제 인의 예지신 뭐 이런 걸 대표하는 개념으로 예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복성이에요. 복성. 본성을 회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완전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뭘 빌어올 필요 없이 그대로 내가 가진 본성을 회복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이제 수양이에요.
그런데 이 전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누구나 인의의 지신을 갖고 있다. 이 전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인의의 지신이 있다. 이러면, 네, 리에는 이 인의의 지신 자체에는 청탁의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기에는 청탁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이제 이렇게 있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인이 뭐, 한, 60점, 뭐, 의가 뭐 40점, 예가 뭐 70점, 지가 뭐 30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쭉날쭉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이게 뭐 이게 인이 90점, 뭐 의가 뭐 역시 95점, 뭐 98점, 99점, 뭐 이렇다면 이 사람은 이제 기가 맑은 사람이고, 청탁은 비교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높으면 기가 맑은 쪽으로 가는 것이고, 점수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리학자들이요. 제가 그래프로 그냥 그 이해하실 수 있게 이제 그린 거죠. 그냥. 그 탁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본연의 그 이 선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수양을 게을리하면 이게 떨어지고, 부지런히 수양하면,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을 부지런히 하면 뭐 근력도 강화시킬 수 있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것처럼 수양을 정신적인 근육을 생각해 보면 되죠. 정신적으로도 수양을 통해서 정신의 근력을 강화하면 이제 이게 올라가고 인의의 지신 이게 다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살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막 살면. 그게 청탁입니다. 청탁을 오가는 것이 이제 수양이에요. 수양 여부예요. 수양을 잘하면 청한 쪽으로 가주고, 그 수양을 게을리하면 탁한 쪽으로 간다. 이게. 그 극단에 있는 게 이제 이게 모두 이제 최상의 수치로 올라가는 게 성인입니다. 그런데 주작 이론에 따르면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양을 게을리하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맨 아래로 내려오면 우인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양을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양이란 건 그런 거죠. 만약에 이 자체 인의의 지신에 결함이 있다 그러면 수양해도 안 되잖아요. 수양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하면 된다 그러는데 하면 된다고 하는 건 사실은 될 때 할 수 있는 말이지. 그죠? 요즘 하면 된다 잘 안 먹힙니다. 요즘 학생들은 대면한다예요. 대면한다지 하면 된다 이렇게 희망 고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하면 된다나 대면한다나 된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인의의 지신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수양이 성립하고 또 추락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리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범이 있다, 예, 뭐 저 호랑이가 있다 이러면 호랑이는 인은 있는데 의는 없어요, 이놈은. 그리고 또 뭐 벌이다 이러면 의는 있는데 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수양을 해봤자 인의의 지신을 골고루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 수양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해도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수양론이 적용되는 건 수양하면 된다는 이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 여기에 이제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 인의의 지신, 이건 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청탁이 있는 것들은 기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깨끗한 맑은 기운을 타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인의의 지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탁한 기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의의 지신이 낮은 겁니다. 하지만 변화 기질을 통해서, 요건 이제 장제라는 철학자가 처음 말한 겁니다. 변화 기질. 그 타고난 기질을 변화시킴으로써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수양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맥락이 잘 반영된 그 율곡 2의 저술이 경목요결입니다. 그래서 경목요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보면요.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율곡이 제기한 기발 위성 1도설이라든지 이기지 묘라든지 이통교국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쉬는 시간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이의 사상을 접할 수 있는 책이 경몽요결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몽요결의 학문의 목적이 뭐냐 이랬을 때 배워서 성인이 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워서 성인이 된다는 게 바로 성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북송시대의 그 주돈이를 비롯한 주돈이와 또 뭐 소홍과 장제와 정명도 정의천 할 때 주돈이 정호 정의가 이제 정호 정의 두 형제가 이 주무숙 주돈이한테 주령계죠. 주령계한테 가서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는데 주돈이가 늘 이 나중에 정명도 정의천 형제가 주돈이의 가르침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자기 선생이 자기들을 가르쳤냐고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매령 그 가르칠 때마다 마다 몇 자요 매 매령 령은 가르쳤다 명령했다 이렇게 하게 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뭘 하게 했냐면 안자의 학문, 그 안자의 학문은 안년이죠. 공자의 제자 안년, 자가 회고요. 안회, 이름이 회고 자가 자연입니다. 안회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찾아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회가 뭐냐면 이저 성리학자들이 학 안자지 소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 안자지 소학. 안자, 안연이 배웠던 것을 학, 배우게 했다. 안연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공자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안연이 무엇을 배우려고 했느냐? 공자처럼 성인이 되고자 공부했던 게 안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성인이 되리라는 포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이거든요. 학자 자체를 잘 이해한 거예요, 학자 자체를. 학습은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요즘 중국에서는 이상하게 쓰이기 때문에 곤란하죠. 이게 이 습권평이 시진핑이 돼가지고 이게 시진핑을 배우자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건 엉터리고요. 논어에 원래 학이 실습지 불용유로 할 때 학과 습이 나오잖아요. 습은 이제 새의 두 날개고 날개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흰백자는 날일자와 같고 새가 날마다 날갯짓 하는 것. 왜? 날기 위해서요. 왜 날아요? 새가 날아야 새죠. 학할 때도 이 학자 밑에 이 학은 이제 왼손, 오른손 그리고 여기 이제 본받을 효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 아비붓자로 되어 있는 글자도 있고요.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뜻도 되고 본보기가 되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린아이가 배운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이 아들자자 대신에 새조자가 들어있는 글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학습은 본래 새가 나는 모습을 날갯짓 연습하는 걸 보고 디자인한 글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그때 첫 강의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 아들자자가 아니라 사람인자로 되어 있는 글자가 있었다 그랬죠. 그게 이게 이제 바로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에 이민을 갔던 그 1903년인가 그때 저 이 호놀룰루에 조선인 200여 명이 이주합니다. 이주해서 거기서 뭐 사탕수수 농장에서 어마어마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1년 만에 한인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소학이라는 교재에 학자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이거 뭐냐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가 날갯짓을 배우는 것처럼 날갯짓을 배우는 거는 이제 새가 새다움을 얻기 위한 건데 사람이 사람다움을 얻기 위해서 학 배우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의 이 궁극에 성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의 학문관이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건지 역사적인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목요결은 바로 그걸 목적으로 내세운 겁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요즘 뭐 우리가 뭐 교육 이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렇게 거창하게 붙여놓으면 허황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저 실용적인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 뭐 이게 최고인 시대라서 잘 먹히지 않겠지만 뭐 율곡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배워서 성인이 된다는 말은 경몽요결에 나온 문구다. 그리고 경몽은 칠격자의 어리석을 몽자다. 이것도 이제 격몽인데 격은 친다. 근데 뭘 치냐? 몽을 쳐요. 요 몽은 이제 어릴 몽자도 되고. 어리다는 뜻의 어릴 몽자도 되고, 무릅쓸 몽도 되죠. 이를테면, 몽진이다. 뭐,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몽진했다. 먼지를 뒤집었었다. 임금이 궁궐을 떠나서 피랑길에 올랐다. 그러면 이제 몽진이란 말을 쓰잖아요. 무릅쓰다. 뒤집어쓰다. 뭐 이런 뜻인데, 어릴 몽자하고 통하는 까닭이 무릅쓰고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리 전체를 무릅쓰고 있으면 모자를 푹 눌러버리면 어떻습니까? 캄캄해지죠. 예. 어리석을 몽자가 됩니다. 또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푹 뒤집어서 버리면 그게 몽이거든요. 어리석을 몽자가 됩니다. 어릴 몽자이면서 동시에 어리석을 몽자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리석음을 격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쳐서 깨트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 주역의 맨 처음에 주나라 역은 맨 처음에 이 하늘을 뜻하는 건괘가 나오잖아요. 물론 저희 은나라 역, 그 연산역은 저 연산역, 귀장역, 연산역은 하나라 역이고 귀장역은 은나라 역인데, 은나라 역은 이 저 땅을 나타내는 곤괘가 맨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뭐 왕충의 논영을 비롯한 몇몇 기록에 은나라 귀장역은 곤괘로 시작한다. 그래서 곤건역이라고 해요. 곤건역. 곤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건괘가 나오는 역이라고 해서 은나라역을 곤건역이라고 그러고, 하나라역, 그거는 이제 만물이 다 이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붙인 거고, 하나라역은 연산역이라고 해서 요 아래에도 산이 있고 위에도 산이 있는 이 간괘. 이 간괘가 맨 앞에 나와 있다 그래요. 이건 이제 그 산이 산생 만물이 뜻이기 때문에 산에서 만물이 생성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산자의 발음을 차용해서 생산의 뜻으로 쓴 건데, 이런 게 있고, 주나라 역은 하늘이 맨 먼저 나와요. 뭐 그것도 이제 그 유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건 생략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나오죠. 그 하늘과 땅이 있어야, 하늘과 땅이라는 그 공간이 있어야 거기서 뭐 만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만물이 이제 쭉 나오는 게 64개의 배열입니다. 그 이제 32괘까지는 만물의 생성 과정을 얘기하고, 뭐 33번째부터는 부부의 탄생이에요. 부부가 있어야 뭐 자식, 뭐 손자, 뭐 이렇게 인간사가, 부부가 없으면 인간사라는 게 성립되질 않죠. 뭐 공동체도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걸 둘로 나눠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제 세 번째가 하늘과 땅이 이제 이렇게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때 뭐 어떤 괘가 나오냐면 둔괘가 나와요. 이게 둔이에요. 또 옛발음은 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려운데 뭐가 어려운 거냐면, 둔괘 자체가 이제 이게 지표면이에요. 한자에서 선 하나 가면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죠. 밑에 선 하나 그으면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선 하나 일단 그으면 땅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둔깨는 이렇게 좀 더 분명하게 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뭡니까? 풀초잖아요, 풀초. 풀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막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순간 그게 이게 둔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날일자를 쓰면 봄춘자입니다. 봄춘자예요. 둔의 발음이 변형돼서 춘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초목의 싹이 안에 있다가 이렇게 막 땅을 뚫고 나오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우린 모르죠. 태어날 때도 비슷한 건데 다 잊어버렸으니까 모르죠. 그죠? 어머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체가 탄생하는 그 고통의 순간. 이게 이제 둔이고요. 그 다음 이 둔깨가 나오고, 일단 탄생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몽이에요. 물생필몽이라 그래서. 만물이 생겨나면 반드시 몽, 을이다. 을일 수밖에 없다. 몽. 그 몽깨에 나오는 말이 경몽이에요. 칠몽자. 몽깨에는 경몽도 있고 계몽도 있고 그래요. 계몽. 계몽이라고 할 때는 요게 이제 이렇게 싹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 위에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콩나물 키워보면 이렇게 까만 콩 키우면 까만 모자 쓰고 있고 파란 콩 키우면 파란 모자 쓰고 있잖아요. 예. 그 껍데기 있잖아요. 무릎 쓰고 있잖아요. 그걸 열어주면 계몽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열어주면 이제 환히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껍질이 단단하면 겹쳐야 되는 겁니다. 쳐서 깨트려주는 거예요. 그냥 몽매함을 깨트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몽 뭐 계몽주의라고 할 때 계몽도 같은 뜻입니다. 그 리미에르니 뭐 이런 게 전부 빛을 보여주다, 밝게 해주다 이런 클린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깨끗하게 해서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게 계몽이에요. 근데 본래는 이제 그 서구의 계몽주의를 번역할 때 주역에 나오는 이 용어를 가져다가 계몽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뭐 그 본래의 뜻도 거의 같습니다. 같고 이제 이 계몽도 있고 경몽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몽은 뭐가 되냐면 어린아이가 되기도 하고 임금이 되기도 합니다. 임금의 어리석으면 임금의 어리석음을 경몽해서 깨우쳐 주는 게 군자의 도리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몽학교제니까 모르죠. 이 몽학교제라고는 하지만 통치자를 두고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곡은 이제 이 몽학교제로서 경몽요괴를 썼고 성학교제로서 성학지별을 썼잖아요. 그때 성은 누구냐면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란 말이에요. 어쨌든 뭐 선조를 성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실패한 것 같긴 합니다만 두 분 다 성학십도는 대계유황 선생이 바쳤고 성학지별은 율곡이이 선생이 율곡이이 선생은 신지정역이 진제어차라 저희 평생정역이 여기서 다 소모됐습니다 하고 글을 쓸 정도로 이제 그 심려를 기울였던 책인데 예, 뭐 비극을 막지는 못했죠. 근데 아무튼 이 용어를 따서 몽학교제를 만들고 또 이때 몽학교제는 뭐냐면 저 신분사회잖아요. 신분사회고 신분사회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사대부들의 자제를 위한 교육서예요. 교육서. 사대부의 자제들을 위한 교육 지침서 뭐 이게 이제 경몽요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학지보는 임금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몽매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왕이기도 하고 앞으로 통치할 조건을 가지게 될 사대부기도 하다. 그건 이제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으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조선시대에 반드시 뭐, 사라고 해서, 사는 글 읽는 사람이거든요. 대부 그러면 글을 읽어서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벼슬을 하면 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사대부 이러죠. 근데 이제 사대부도, 그 당시에 뭐 양반이 몇 프로고, 뭐, 이 평민이 몇 프로고 노비가 몇 프로고 이렇게 정확한 통계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고 다만 이제 과거급제자들 명단은 다 있으니까 그들이 출신을 살펴보면
평면이 과거 공부를 해서 급제할 수 있는가. 뭐 저 중종대까지만 해도 뭐 30, 40% 정도의 평민들의, 평민 출신들이 급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의 사대부, 이제, 이, 그, 뭐랄까요. 사대부 출신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또 이 계급 질서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필연적이에요. 어떤 사회든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계층이 많아지면서 계급 질서에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기득권층이 소수로 유지가 되면 그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 뭐 의료 대란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무 건조한 얘기가 되어버렸나요?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차별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 사람들이 뭐 천성이 못 돼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서울까지 다 인정해버리면 양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영업이 힘들죠. 그러니까 저 서울 출신들은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럼 자기들 몫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뭐 현실을 볼 때도 마찬가지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저 경목 얘기를 하다가 저 엉뚱한 데로 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가 아니라도 평민 출신이라도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경우가 조선 초기 사회에서는 상당한 수를 차지했고, 그리고 또 저 남명 조식처럼 사대부 가문이긴 하나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보긴 봤습니다. 뭐 초시에는 뭐 탁월하게 급제를 했는데 그 회시에 응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응시했는데 떨어지니까 그냥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뭐 조정에서 이건 또 다음 시간에 남명 조식 선생님 살펴볼 때 나옵니다만 어쨌든 벼슬을 내려주고 발령장까지 다 내줬는데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역시 그 데이비드 흉처럼 경험주의 철학자의 얘기가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까마귀가 다 까맣지는 않다. 흰 까마귀가 어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한 대목을 일단 서문 첫머리 한번 보시죠. 인용되어 있는 거 보시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 비학문이면 무위인이라. 이때 학문은 우리가 뭐 요즘 이야기하는 그런 학문과 비학문이면 배우고 묻는 거죠. 비학문이면 무위인이라. 무위는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뭐 수 없다고 위인이니까 무위 될 수 없다. 뭐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때 뭐 사람은 생물학적 의미의 사람은 아닌 거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럼 학문이란 게 뭐냐? 뭐 이상한 물건이 아니다. 역비 이상 될 건 물사이하라. 뭐 별도로 따로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지시 단지 다음의 것일 뿐이다. 지시 위부 당자. 위부 어버이가 되어서는 당자. 자는 이제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또 위자 당요.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는 어버이를 사랑하는 거죠. 위신당충,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충성하고, 위부부 당별, 부부가 되어서는, 부부 관계에서는 당별, 마땅히 구별해야 하고, 이때 구별은 아주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차별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차별과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의 구분인데, 뭐 일의 구분도 성적 역할 분담이다 하면 차별이 되겠죠. 근데 이때의 구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단순한 차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구별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건데요. 저런 거죠. 왜, 춘향전 보시면, 변사또가 춘향에게
그 수청을 들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춘향이가 일부 종사, 오직 한 명의 지아비만 섬겨야 된다는 논리로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춘향이가 그 이몽룡과 이별할 때, 이몽룡이 이제 과거시험 보러 서울로 떠나잖아요. 그 아버지 임지가 또 변했어요. 그 서울로 떠날 때 춘향이가 똑같은 얘기를 이몽룡한테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일부 종사하니 너도 똑같이 나를 위해서 일부 종사는 아니지만 똑같이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이야기가 또 길어지는데 오륜이라고 할 때는 그 군신 유인이 뭐 저 부자 유친이니 예 뭐 부부 유별이니 또 장유 유선이 예 그리고 또 붕우 유신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은 쌍방간에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군과 신이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맹자에 나오는 오류는 호혜적입니다. 그 상호 의무가 강조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은. 그 부자 유친도 마찬가지고요. 부자 유친 또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원래 이 친이라는 맥락은요,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의 친입니다. 그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엄이에요, 엄. 암이고. 엄이에요. 그리고 이제 존이에요, 존. 그 부자 관계는 존존이에요, 존존. 존귀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대우하는 거예요. 예,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이 친친이에요. 예, 친친. 그런데 이게 맹자 시대에 바뀐 거죠. 그 부자 간을 존존으로만 보지 않고 부자 간의 친도 같이 이렇게 포함하게 한 겁니다. 이건 좀 다 긴 맥락이 있는데요.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부부 유별이에요. 내외를 구별하는 거예요. 내외를 구별하는 것도 이게 현대적 의미의 차별하고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외한다고 할 때는 저는 어렸을 때는 아주 어렸을 적은 그랬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 남녀 유별이라는 의미가 요즘 얘기하는 이게 차별과는 좀 다르게 쓰였어요. 그래도 그게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좀 다른 게 내외를 구분한다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그 물건 남녀가 물건을 저 맹자에 나옵니다. 맹자에 보면 남녀 수십 불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수수 물건을 주고받을 때 불친 직접 하지 않는다. 불친 직접 하지 않는다. 그럼 물건을 어떻게 주고받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직접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놓으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 뭐 화인이 있거나 누가 있거나 뭐 이런 거죠. 길 가다가 마주쳤다 그러면 외면하고 지나가고. 예. 차별 받기도 한데 뭐 좀 달라요, 이게 맥락. 예. 그런 맥락이 이제 이 별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별을 설명하다가 뭐 거기까지 갔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뭐 이런 것들, 또 뭐, 위 형제 당우. 원래 버두자의 우는 우에 형제 간의 사랑이죠. 이건 뭐 동서가 다 그렇죠, 동서가. 뭐, 필라델피아 할 때, 원래 이제 이 우애를, 필리아라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필리아라는 글을 썼잖아요. 이 필리아가 우애로 번역되기도 하고, 우정 또는 친애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이제 맥락이 약간 다른데요. 어쨌든, 필리아 할 때, 이건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원래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뭐, 또 딴 데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 뭐 이런 의미니까, 뭐 뜻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있었던 거죠. 그런 맥락으로 타인도 형제처럼 사랑한다는 의미가 거기서 이제 파생된 거죠. 그리고 뭐 위소자 당경장, 나이 어린 사람은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고, 또 위붕우, 벗이 되어서는, 붕우 관계에서는 당유신, 마땅히 유신, 신을 가져야 한다. 뭐 이게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들. 어떻게 보면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초월은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성인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성인이 됐다 그러면. 근데 그 성인이 되는 초월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일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뭐 수련이나 뭐 기도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뭐 산에 가서 절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뭐 어버이와의 관계, 형제와 친구들과의 관계. 이게 바로 이제 유학의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다음 문단 인용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다음 문단에 보시면 유가는 천명과 인사를 통합하는 철학이고, 그 천명은 이제 하늘의 명령 이렇게 되니까 이거 초월이죠. 그리고 천명은 초월적 존재다. 그런데 초월적 존재에 다가가는 길이 하늘에 기도하거나 신의 계시를 듣거나 연단이나 수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일상 속의 공간.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안 되면 딴 데 가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이 맞겠죠. 여기서 안 되는데 딴 데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어버이가 되었으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되었으면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 이런 일상생활 속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일상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게 결국 나를 넘어서 초월적 가치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이다. 착실하죠. 이처럼 유학의 가르침은 현실에 착실하라고 요구한다. 불교와 도교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출세관을 지향하니까 불교적 세계관이나 도가적 세계관은 어버이나 자식이라는 형식을 넘어서 초월적 존재에 다가가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초월의 방법이 다르다. 유학의 초월은 개인의 일상에 그 길이 있고 불교나 도가의 경우는 일상을 떠난 곳에 있다. 또 영역이 다른 측면도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해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이제 개인주의 시대잖아요. 이를테면 초월적 존재의 권위가 힘을 못 쓰죠. 지금 현대 사회는 힘을 못 씁니다. 이를테면 뭐 중간 윤리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또 화이트헤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중간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현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믿음. 우리의 삶이 이 현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면 다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천국이든 지옥이든 뭐 알 수 없지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현세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으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축복을 받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천당 지옥 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각 거기에 해당하는데 현대인들은 그걸 안 믿는 것 같고요. 예. 믿는다면 저렇게 안 살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짧은 세계 시대를 살면서 막 살 수 없겠죠. 그게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과거에 그런 식의 권위주의 전통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선을 촉구하던 거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육아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애초에 그거 없습니다. 현세밖에 없어요, 육아는요. 그리고 현세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아의 수양론은, 그 대학이나 중용에 나오는 수양론은요, 10개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고 10개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10개의 눈과 10개의 손은 손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 시대 윤리관으로는 오히려 육아가 적합할 수 있는 거죠. 참고하십시오.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시대는 근대로 오면서 형성됐고 개인의 자유가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 시대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뭐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종교로부터의 자유, 그렇죠? 국교 같은 거 없잖아요. 관습과 통념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또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있죠. 수많은 것이 것들이 사라졌지만 그 중에 초월도 포함되어 있다. 초월의 권위도 사라졌죠. 이게 없어지면 이제 그 빈 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자기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도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초월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진 거죠. 뭐 우리 주변에 초월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초월이라고 할 만한 게요? 다 이제 뭐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초월이 아니거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신성한 것이 될 수가 없고요. 중세의 신분은 신성한 것이었죠. 고귀한 신분이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왜 돈으로 살 수 없습니까? 딴 건 다 돈으로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스노비즘이라고 하는 게 원래 뭐 S점 높 이렇게 된 게 자기가 없다는 노빌리티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저 유래가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대학에서 평면 출신 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학생 명부를 작성할 때 뭐 듀커니 뭐 마르키니 이런 이제 그 자기를 앞에 쓰고 아무개 버틀란드 러셀 그 백작이었죠 예, 신분이. 아버지가 자장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자기를 쓰고 듀크 이렇게 쓰고 버틀라드 러셀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평민 출신들은 그게 없잖아요. S점도 자기 없음 그러고 이름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늘 그게 있는 거죠. 뭐 돈이 많아서 대학에 오긴 왔는데 고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그 고귀함을 얻기 위해서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고귀함을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명품 시계도 차고 막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라니까. 그런데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신성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분 사회가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 뭐 돈은 초월이 될 수 없고 돈은 수단이니까요.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돈이 수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화된 상태에서 과거의 초월적 존재나 신분이나 이런 걸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게 될 수가 없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그런 맥락에서는 좀 이상한 것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신분이 고착화되어 있던 사회에서는 그걸 요구할 수 있는데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발휘하는 건 훌륭한 행위고 고귀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겠지만 그 개념 자체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중세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저 초월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의 권위를 빌어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촉구할 수 있는데 현대사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마땅히 인정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유가 철학은 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애초에 외부에 있는 어떤 초월적 대상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빌어서 도덕적 행위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로 제가 들어놓은 게 아까 역시 극기봉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안연이 인에 대해서 여쭈니까 공자가 극기봉에가 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단 하루라도 극기봉에 하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뭐 한 사람이 극기봉에 있다고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때는 내가 곧 천하인 거예요. 나는 타인의 그 행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현재의 나를 바꿀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나라고 하는 게 곧 천하가 되는 거죠. 나를 바꾸는 건데 공자가 이제 어떻게 덧붙였냐면 인을 실천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서 말미암는 것이겠는가
위인 유기니 이유 인호제야. 그러니까 위인 유기예요, 유기. 위인. 인을 실천하는 것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나로 말미암는다. 나로 말미암는 게 이게 자유 개념입니다. 유인 그러면 타인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이때 타인은 어떤 권위를 가진 어떤 초월적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외부에 있는 초월적 존재나 다른 사람의 강제나 억압에 의해서 내가 위인하는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서 위인하는 겁니다. 도덕적 의미의 자유죠, 이게. 그래서 뭐 대학 같은 문헌 보면 정자가 말한 걸로 열 개의 눈이 바라보고 열 개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다. 이런데 여기서는 열 개의 눈이라고 하는 게 뭐 CCTV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CCTV 같은 게 아니고 바로 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고 나의 행동을 완전하게 동기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죠. 그런 나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독이란 개념이 나오고요. 홀로 있을 때 삼간다. 남들의 개입이 없는 상태. 홀로 있다는 것은 나만 안다는 뜻이다. 오직 나만이 내가 뭘 하는지 완전하게 동기까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작위, 나를 속이지 말라. 무작위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이제 최고의 도덕 원칙이 됩니다. 결국 극기복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나를 넘어서는 것. 그리고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나를 넘어서는 거니까 이는 해당하는 거고요. 이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초월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런 육아 철학을 참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일상만 착실하게 살면 되니까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뭐 잠깐 쉬었다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